언니는 신점을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몇 번 있어요. 몇 번 있어? 근데 본인은 직업으로 환란을 많이 겪어요, 사주야. 직업. 직업이 한 가지. 한 가지 뭐 어떤 직업 하셔? 세무사 사무실에 다니는데 세무사 사무실. 세무사. 계속 그 일만. 그 일만 하셨어? 네. 그럼 다행이야. 직업이 확고하지 않으면 직업으로 환란이 조금 많이 오셔. 네? 이 일했다 저 일했다. 근데 지금 하고 계시면 상관은 없으셔. 지금은 그만둔 상태고 다른데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일밖에 해본 게 없어요. 해본 게 없어? 네. 왜 그만두셨어? 아, 너 저랑 너무 안 맞아서. 이 직업이 좀 뭐라 그러지? 하반기 때 움직임이 많아요. 나가고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어. 아, 그래서 내가 문 열고 들어왔는데 세무사 얘기를 하더라고. 세무사. 세무사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본인은 직업이 확고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는 본인이 사실은 이런 게 신의 길을 걸을 사람은 아닌데 이런 가물너울은 많이 타는 사주야. 그래서 직업이 확고하지 않으면 본인이 많이 흔들린다 그래. 그래서 지금 직업을 본인 그거 안 하고 뭐 하고 싶으셔. 근데 나는 다시 그 일 하신다고 보시거든. 네. 근데 그거밖에 한 게 없어가지고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또 가야 되나 뭐 그러고 있어요. 다시 가야 되냐고? 네. 다시 그거밖에 할 수 없어. 다시 가셔야 돼. 해서. 다시 가셔야 돼. 그래서 다른 것도 생각하고 있긴 한데.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직업전문학교 행정실의 회계 쪽 뭐 이런 거. 양이 찰까? 양이 안 차지? 본인이? 그것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생각하고 있어? 네. 근데 양이 찰 거냐고. 너 체력이 너무 딸려가지고 너는 일을 줄 나를 세는 일을 좀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 일이. 그쵸? 나를 많이 세잖아. 아니에요? 근데 맞아. 본인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솔직히 공무원 시험도 합격할 수 있고. 관훈이 어때요? 관훈이 누가? 어디 갔는데 아예 그냥 약하다도 아니고 그냥 없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솔직히 말해서 본인은 직업이 확실하게 들어와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확실한 거는 사자 직업을 갖고 있거나 나란 녹을 있거나 하니까 그러니까 신의 환란을 걷지 않고 조상바람이 불어도 어떤 풍파가 와도 내 직업이 확실한 직업이 있어야지 본인이 아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 그치? 근데 지금 본인은 그냥 나랏밥을 드시든지 늦었어도 나이가 지금 찼다고 생각을 더 늦기 전에 이해하셨어요? 더 늦기 전에 하셔야 된다 그래. 안 그러면 본인 또 이 직업으로 고민이 돼. 안 그러면 이제 창업을 할 수도 있잖아. 솔직히. 근데 그렇게 파워풀한 성격이 못 돼. 추진력 있고 배짱이 없어. 본인 자체가 소심해. 이해하셨어? 그러기 때문에 본인은 어때? 안정적인 거를 추구한다라고 생각하면 하다못해 학교에 행정실이라도 있어야 돼. 이해하셨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 대신 단 본인이 이렇게 집안에서 많이 빌었던 집안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물너울은 탈 수밖에 없어. 본인이. 그러니까 어떤 가물너울을 타냐면 본인 성격 자체가 조금 소심해 많이. 아니야? 소심하고 본인도 이 직업을 놓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좀 몸에서 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게 지금 한 4년 정도 됐다 그러거든. 맞아요. 4, 5년 정도 본인이 근데 그때 사실은 이런 데 다니면서 점을 보고 본인이 조금 마음 단도리를 조금 해서 조금 지금 혼자 살아요? 아니요. 아빠랑 같이 살아요. 아빠랑 그래서 단도리를 하고서 본인이 조금 빌어가면서 시험을 봤었다면 분명히 합격한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놓쳤잖아. 근데 지금 올해도 운기가 나쁜 운기는 아니야. 사실은 왜냐하면 그동안에 3, 4년, 4, 5년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인간 풍파도 있어야 되고 돈도 벌어도 나가야 되고 흥미도 없고 남자를 만나면 상처만 받고. 이해하셨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둘 중에 하나는 이루어야 될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 결혼이냐. 그치? 근데 내가 보니까 본인은 자신감이 많이 실추됐거든.
사람을 만나는데, 왜냐, 내가 가정적으로 둘러보면 부모 자리가 편치 않아요. 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아닌 가장,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러고 살았단 네.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는 결혼을 해서 내 부모 의신이나 이런 게 혹시 이 가정생활 하는데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본인이 자신감을 많이 없어. 나를 보이는 거. 나를 타인 앞에 보이는 게.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점집을 다니건 뭐를 다녀도 점사만 보는 거에는 그치면 안 돼요. 사실은. 이해하셨어요? 거기서 길잡이를 해주셔야 돼. 이런 상담하시는 분이 본인이 왜 힘든지를 알아야 되잖아. 내 여기 집안내 자체가 많이 빌구사셨어. 그래서 이 집안내가 신의 풍파로 많이 부모짝에서 많이 흔들렸어. 엄마 쪽이 맞아요? 조씨에도 만만치 않고 이 황씨도 만만치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둘 티가리가 좀 많았단 얘기야. 많이 다투고 싸우고 니 잘났다 내 잘났다. 그리고 또 이 할머니 직성도 보통 아니셨고. 어느 쪽 할머니? 양쪽 다. 살아계셨을 때 엄마 쪽은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까 내가 치매 걸려서 계신 분이 있었냐, 할머니가 치매 걸리셨냐, 이 할머니 직성도 보통 직성은 아니야. 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이 황 씨 엄마가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시집을 막 와서. 어? 그래서 지금 어머니랑 따로 사셔? 네. 이혼하시고. 아니요, 이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따로 사셔? 네. 그래서 신의 티가리가 좀 많아, 여기는. 이해했어요. 그냥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게. 네. 이해하셨어? 그러면서도 또 서로 걱정은 해. 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잘 있냐? 네. 어쩌냐? 안부는 물어. 이해하셨어? 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 근데 저는 서류상으로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실 거야. 예, 그러고 있어요. 안 하신다 그래. 그래서 저게 더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고부터 본인이 이 고 있지. 이거는 부모님들의 일이잖아. 내가 그분들의 막 인생에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고, 그지? 근데 이 고를 본인이 빨리 벗어나야지. 에? 결혼이라는 거를 조금 하셔. 본인도 일찍 갔으면 일부종사 못했고. 네, 일찍 갔으면 이혼했을 거라고 콩콩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넘겼잖아. 그러면 내가 내 거를 좀 챙기셔야 돼. 이해하셨어? 내 삶을 조금 이제는 좀 컨트롤을 조금 할 줄 알아야 돼. 환경도, 뭣도 이제 다 넘겼잖아.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단 얘기야. 이해하셨어? 그래서 첫 번째는 본인은 지금 현재 올해부터는 고민을 하셔야 될 거는 내 직업이 어떤 게 정말 안정적일까. 이해하셨어요? 지금 펜대라도 들고 있었으니까 본인이 어쨌든 손에 펜대를 들고 있었잖아. 그랬기 때문에 이 가물로울 저치고 갔거든. 정신없이 살아서. 이해했어요? 몸도 많이 지쳐있고, 그 다음 마음도 많이 지쳐있고, 솔직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이 남자에 대한 이런 믿음,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가정에 대한 믿음. 뭐, 이렇게 잘 읽어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지금 판단이 쓰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나이는 마흔 하나지만, 내가.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마음 한 자락이 아직도 20대 같은 생각에 좀 머물러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 남자 보는 눈도 까시럽기도 하다 그래. 이것 때문에 안 돼.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꼭 나랑 등을 돌려. 아니야? 그래서 남자에 대한 상처도 많다 그래, 본인이. 그래서 거기서 본인이 소심이 너무 많이 해졌고, 관은이 없기는 왜 없어, 바보야. 본인? 저도 그런 소리 처음 들었거든요. 어떤 얘기? 관운이 없다. 약한 것도 아니고 없다. 아니야. 몇 살 때 들었어? 최근에 들었어요. 최근에? 아니야. 본인 얼마든지 그때 당시에 35, 이때도 늦지 않았었는데 35, 36 이때 직업에 대한 고민 엄청 했을 건데 본인이. 네.
근데도 다시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왜 아니 본인이 그게 한편으로는 힘들기는 해. 왜냐면 나를 세야 되고 시즌 그 자체가 딱 오면은 거의 한 달 정도는 거의 나를 세다시피 하니까. 근데다가 이게 막 급여가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치? 그러면 내가 많으려고 하면 내 고객이 좀 많아야 되거든. 맞지? 응? 그니까 그게 지금 확보가 좀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본인은 본인 스스로 했을 때 본인 외모 자체나 이런 게 너무 콤플렉스가 많아. 본인 못난이 아니야. 어? 못난이가 아닌데 이런 콤플렉스, 이 콤플렉스, 저 콤플렉스, 가정사 이게 다 똘똘 뭉치니까 내가 콤플렉스 덩어리가 돼버렸잖아.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라고? 어? 정말이야. 나는 진짜 거짓말을 못하겠어. 본인 간운 있어.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래. 아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 왜? 너가 이미 결혼 홍기 다 놓쳤어. 직업이라도 조금 안정돼야지 나중에 너 분명하게 46, 47, 5 이자라기에는 너 고민 또 들어와. 하, 추접 던지러. 어? 왜? 내가 그 안에 나를 깨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영업 능력이나 막 이런 게 떨어진단 말이야. 본인은 딱 주어진 일만 할 수 있잖아. 그치? 딱 여기서 센스는 없어. 일에 대한. 왜 말 언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업 잘하는 사람처럼 세무사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장님들 확보하고 CEO들 확보하고 이런 지금 본인이 영업 툴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걸 타고나지를 못했어. 그리고 노력도 본인이 하지도 않아. 귀찮거든 그거는. 딱 주어진 거. 주어진 거. 주어진 거. 그러니까 어때? 내 여기서 막 난리 버거지가 나지. 스트레스는 받지. 몸은 피곤하지. 왜? 돈도 벌어야 되거든. 그렇지. 나랑 일하는 사람들이 다 월급이 틀릴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나는 좀 뒤쳐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든단 말이야. 어? 경험 대비. 경력 대비. 이럴 땐 본인이 빨리 깨우쳤어야 돼. 왜? 아직 머리는 녹슬지는 않았거든. 이해했어? 아니야? 녹슬지 않았대, 너 머리. 어? 남들 못지않게 머리도 똑똑하다고. 왜 파고든 거 자체부터가 그래도 끈기는 있다는 얘기거든. 이해했어. 근데 직업으로 계속 언제까지 고민을 하고 살 거야. 나는 그거는 확실히 일러주고 싶어. 직업은. 그래야지 본인이 나중에 쉬운 자락 돼도 45자락 돼도 60이 돼도 본인이 에? 내가 설 자리가 있잖아. 아까 막 우리 밖에서 그런 얘기 했지.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야. 결혼 얘기. 좋냐 샀냐. 솔직히 말해서 용군 사장님도 용군도 만약에 가물놀이 없다면 이거 안 찍어. 그지? 자기 원래 직업 있잖아. 그지? 왜 이거를 찍고 자기 땜하고 있는 거거든. 응? 어떻게 보면 심풀이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렇다 치자고 하면은 저 양반도 앉아서 너 결혼했어? 결혼하셨어? 막 이런 얘기를 물어봤잖아. 물어봤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뭔 얘기인 줄 알아? 결혼 좋은 행복하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막 우리 밖에서 그 내용을 했잖아.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직업이 확실하게 들어와야지 어떤 사람이야 또 내가 이거라도 잡고 있잖아. 그치? 물론 지금 하는 일보다 직업적인 게 금전적으로는 공무원이 더 박봉이긴 해. 근데 멀리 보면 어때? 더 안정적이긴 해. 근데 우리 지금 자손나비한테는 그 얘기하셔. 직업. 응? 직업적인 거. 나를 조금 닦게. 이제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가정 뭐 이거 다 버리고 좀 내려놓고 조금 둘러야 될 때도 됐다. 뛰어야 될 때도 됐다. 계속 이렇게 지금 아빠를 부양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본인이 그거를 독하지 못해서 괴로우면서도 힘들면서도 하게 되잖아. 어? 아니야? 그렇긴 한데 저한테만 떠넘기고 있으니까. 그나마 본인이 더 낫다라고 더 괜찮다고 하고 본인 독하지 못해서. 어? 떨어져 나올 생각은 한 번도 없었어? 아니 기회가 돼서 결혼하면 당연히 떨어져 나와야지. 정말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 됐던 간에 이 할머니가 친할머니야? 그 치매 걸리신 분.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 저 고등학교 2학년? 2학년 때? 네. 우리 아버지가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조금 환란이 더 심하셨다 그래. 그러면서 아버지가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기 전에 사형제주거든요, 아빠가. 그 사형제 중에 세 번째인데 첫째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 차례도.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이웃집 할머니가 이런 말도 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야 아빠가 산다마. 그런 말도 했는데 진짜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멀쩡하고 진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물노울이 많으셨던 거야. 이해하셨어? 그냥 그 할머니가 먼저 들어오시지. 들어오셨던 내가 본인 이름 적자마자 적기 전에 적으면서 본인 할머니가 치매냐고 물어봤잖아. 할머니가 먼저 들어오신 거거든.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치매 걸리신 분이 오실라나 정신이 사나 죽겠네 아침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내가 막 그랬거든. 그리고 할머니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그분들 이제 그 지금은 멀쩡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찌됐든 간에 직업 먼저 해결해야 돼. 직업. 직업은 제가 여기가 9월 달에 취직을 해야겠다. 그러고 그냥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냥 8월 지나고 9월. 저희 이번에 이사 가가지고 이사를 간 다음에. 올해 문서원도 들었고. 근데 문서라는 게 아빠가 이번에 임대가 됐어요. 그럼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 그런 기회가 될 뻔했는데 또 일이 틀어져가지고. 아빠 몇 살이셔? 아빠가 소적은 48년생인데 실제는 46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양반 몸 괜찮니? 아니요. 네? 아니요. 많이 불편하셔 보여. 네, 그 담배 때문에. 폐? 네. 병원에서 담배 피면 큰일 나오는데 지금도 계속 피세요. 암이야? 심부전? 뭐 이런 거.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거. 몸이 그냥 건강 지내 못하셔. 근데 본인이 같이 있을 때까지는 좀 같이 있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 양반? 딸이 분리시키기가 좀 금방 안 될 것 같아, 아가. 그러면 저희 결혼은 생각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배우자감이 딱 나타나진 않을 건데. 남자가 있어도? 결혼...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지금 몇 살이야? 저요? 남자. 남자 한 살 많아요. 총각이야, 이 사람? 제가 아는 건 총각이죠. 어? 제가 아는 건. 근데 별로라고 다들. 아니 남자가 마음이 이럴까 저럴까 생각이 많아.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어? 결혼을 할 확실하게 확고한 생각도 없고 아직 결혼에 대한 이런 그 뭐라 그래야지 해야 되겠다 이 여자다 이 생각이 아직 안 왔어. 그래서 그냥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나은가. 그냥 뭐 이렇게 되면 뭐 이러고 자연스럽게 뭐 헤어지면 헤어지고 뭐 그런 생각도 나쁜 게 낫나. 근데 본인이 본인이 정리 못 한다 그래. 응? 그래? 마음이 약해서. 그러면 제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아요? 이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정리하셔도 무방한데, 이 남자가 한 올해는 아니고요. 올해는 자기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대. 예? 동서사방으로. 원래 일을 사방으로 돌아다니는데. 동서사방으로 많이 뭐가 좀. 안 풀린 것도 있고 좀 올해는 좀 답답하다. 그래서 신경이 좀 예민할 거야. 좀 의욕도 없고 그냥 바쁘기만 해 이 남자는 지금 현재.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딱 확고한 생각이 지금 안 들었다 그래 본인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결혼에 관해서 안 할 건데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맞아. 말아요. 남자 올해는 아니고 내년 정도 돼야지. 그리고 이 남자도 변동이동 수도 있고 뭐 집을 옮긴다든지? 아, 말로는 집을 분양을 받았대요.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내가 제 문서를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로는 내년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듣긴 했는데, 진짜인지도 솔직히 궁금하고. 아니, 문서우는 들었어요. 문서우는 이 남자한테.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야.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해서 변동이동수는 확실히 들었어요. 남자한테. 예? 근데, 나 그냥 얘기할게. 이 남자가 문서를 지고 나면 헤어질 수도 있어 본인이. 근데 그 고비를 넘겨서면 결혼 얘기 나오신다 그래. 응? 그 고비 남자가 이사를 하고 나서 새 성주로 새 문서를 잡고 나서 들어가서
헤어질 수가 한 번 딱 있대. 그 고비만 좀 넘기시면 결혼할 수도 있다. 어? 그 고비를 잘 넘겨라. 그러니까 이 남자 43인데 이자라. 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43 돼야지 남자가 결혼 얘기가 슬금슬금 나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42에는 이 남자가 죽었다 깨도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어. 막 분주하기만 해. 예? 근데 너 그만 남자 의심해. 그쵸. 응? 이 남자가 내 남잔가? 이게 한 번 네가 상처를 받아놓으니까 겹겹이 받아놓으니까 남자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아 얘도 똑같은 놈 아니야? 얘도 똑같은 놈이야. 똑같은 놈이야. 이해했어? 그러면서 이제 혼자 가슴 아파가지고 또 한참 또 몇 개월 또 가슴 앓이 또 하지 말고 헤어지고 나면 엄청 마음 아파하고 막 어? 지금도 지금 말은 얘 그냥 헤어질까요? 말하지 본인 못 헤어진다니까. 그래서 정이 약해서 응? 주면은 다 주고 안 만날라 그러면 아예 안 만나야 돼 본인은. 응? 그러니까는 본인이 마음을 좀 이제 뭐 서두를 필요도 없고 어? 더 늦어진다 그래도 거기서 거기잖아 본인한테는 솔직히. 네. 결혼이라는 거는. 응? 지금 마음 상태가 그런데 어? 근데 진짜 결혼은 하는지 그것도 솔직히 궁금하고 팔자에 자식도 있는데도 사실 궁금하고 팔자에? 네. 솔직히 결혼을 한번 할 기회는 놓쳤어요. 기회는 놓쳤다 그래. 근데 그게 언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본인이 이 남자다 한 거는? 그 사람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35 정도? 어. 내가 그랬잖아. 35 그 자락부터 본인이 마음이 신난 구신난 했을 거라고. 직업으로도 그렇고 어? 나에 대한 고민 울밀듯이 왔을 때가 그 나이였었다고. 근데 그때 뭐 이렇게 점을 보고 했다면 본인이 빨리 깨우쳤어야 돼. 근데 걔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판단이 섰어요. 그건 네 판단이잖아. 근데 행동으로도 그랬어요. 근데 그때 결혼했 그때 결혼했으면 빠그라졌을 거라고. 본인한테는 본인 직업이 먼저라고. 직업이 먼저 어느 정도 서야지 결혼 문서도 같이 와. 이해했어? 내가 모든 삶이 불안정하다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내가 그냥 못 모르고 컸어. 그러다가 이제 20살, 21, 22, 23 이렇게 더 나이가 먹어갈수록 나는 왜 이렇게만 살지라는 생각을 본인이 많이 하셨을 거야. 아니야? 거기서 헤어나와야 되는데 거기 계속 맞물려서 계속 끌고 왔어 본인은. 예? 그러니까 어쩌지도 못하고 저쩌지도 못하다가 35여서 이자락에 내가 깨우친 거야. 아 내가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없을까? 내 삶을 좀 바꿔보고 싶어. 어? 근데 생각해봐라. 무당들이 이런데 이제 오잖아요. 점을 보러 하면 안 좋은 거 막 풀어라 하잖아. 근데 본인은 그 귀뚱으로도 안 듣잖아 솔직히. 그치? 응. 그러면서 뭘 삶을 뭐 리모델링인데 안 좋은 거는 풀어내라고 하는 얘긴데 그잖아. 그때 내가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야. 너는 그때 만약에 목걸이를 제대로 받고 그 점상에 앉아 있었던 선생님께서 제대로만 인도를 하셨어도 너 인생이 조금 바꿔졌을 거다. 근데 저는 이렇게 전부 다른 최근이에요. 최근. 그 전까지는. 그래서 내가 물어보잖아. 넌 어떤 마음으로 점을 보러 오니? 아까 밖에서. 어? 내 인생을 바꾸려고 오는 거니? 그냥 재미삼아 오는 거니? 모든 분들한테 물어본 거야. 나 정말 궁금했거든. 진짜 사주풀이 같은 거는 어릴 때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점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주 팔자가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똑같은 얘기야. 응? 우리 이제 철학이나 너하고 지금 심오한 얘기를 하네. 철학이나 이런 막 성명학이나 명리학이나 막 이런 거는 통계야. 막 당사주나 이런 거는 체계에서 이 사람은 이 생년월일에 이거를 넣으면 뭐 일주에 뭐가 들고 연월일은 뭐가 들고 올해는 이렇게 들고 내년에는 이렇게 들고 여기에 우리 사주 보는 앱이 있어요. 그거 깔아보면 나도 내 점을 보잖아. 아 올해는 좀 답답해. 그러면 나는 어때? 그냥 올해는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하는 해. 무슨 얘기인 줄 알지. 근데 일반인들은 모르잖아. 근데 무당은 한마디로 신이 있고 어? 내 몸에 몸주도 있고 동자도 있고 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대로 점사를 치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를 읽는 거거든.
근데 생각해봐라. 내가 어느 한날 사내를 갔는데 우리 신애기한테 신딸한테 막 동자가 고소한다고 막 이러는 거야. 너 법원 안 가냐고 동자님이 막 그 얘기를 해. 근데 걔가 속으로 뜨끔했대. 자기가 법원에 갈 일이 있어서. 이해했지? 그러니까 너한테 지금 하는 얘기는, 신령님들이 하는 얘기는, 아가, 네 삶을 좀 리모델링 할 필요는 있다. 응? 너 그동안에 애 많이 쓰고, 어? 부모 덕도 없고, 어? 형제 덕도 없고, 남자 복도 없어서, 네가 갈팡질팡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애 많이 쓰고 살았고, 앞으로도 네가 부모의 근심 속에 살아야 되는구나. 부모 근심을 안고서. 그치? 그러니 이 가물노후를 젖혀가는 방법은 빌고 사는 것밖에 없다. 근데 아빠가 먼저 돌아가시면 그 집에 엄마가 들어올 것 같아요. 같이 살아야 돼요? 그거는 있잖아. 네 자유야. 그때 가서. 저는 같이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너 자체가 독하지를 못해, 아가. 어? 안 맞는 것 같아, 엄마랑. 사실은 아빠하고도 별로 맞지 않지. 근데 네가 부모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뿐이야. 독하지 못하니까. 아이 자체가. 이해했어? 근데 지금 어머님도 둘째치고 아버님도 둘째치고 네가 어느 정도 마음이 서야지 인생 살아가기가 좀 편해질 거 아니야. 그치? 네, 봐봐라. 지금 엄마 아빠를 네가 고민하는 거는 이분들의 노후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민하는 거거든. 이해했어? 왜냐면 그걸 다 저한테 짊어지니까. 그치. 근데 지금 너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 응? 혼자 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직업이라도 안정적이어야 되잖아. 그치? 누가 연금이 국가에서 노후연금, 최저연금 나온다고 해도 네 스스로 연금 아닌 연금을 직업으로 들어놓지 않고 한 20년 정도 네가 일하지 않으면 타먹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그 작업으로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시집가기 네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웬만한 사람 아니면 너 안 가. 네 스스로 가고 싶다지. 나도 안주하고 싶다지. 그건 네 마음속의 소망이고 네가 네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아. 이해했어? 시집가가지고도 이 부모 자리 때문에 맨날 싸울 거거든. 뭔 얘기인 줄 알지? 어? 무슨 얘기인 줄 알아? 부모 자리 때문에 네가 들여다봐야 되잖아. 그렇죠. 제가 또 근데 제가 시집을 간다 치면 언니 동생 다 모여다가 공동으로 하자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들이, 왜냐면 동생이 그랬어요. 언니가 같이 사니까 언니가 당연히 부양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들이 너하고 얘기가 됐으면 진작에 아빠든 엄마든 해결 방안을 했겠지. 그치? 너희 딸만 기니? 딸만 셋이요. 너희들이 그거를 인대까지 이제 해결을 했겠지. 그잖아. 근데 지금 부모님이 60세만 돼도, 60 한두 살만 되면 너희들이 그냥 손 놓을 수도 있어. 엄마는 걱정 안 해요, 솔직히. 근데 너희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민을 해지는 거거든.